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다들 알고 있으시죠?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술래를 떠난 해라는 책이고요. 사실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지금 몇 살인 줄 알고 있으신가요? 그것은 영상이 끝나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술래를 떠난 해라는 이 책은 2013년쯤에 나왔는데 제가 동생이 그때 이 책을 구입을 했지만 이제야 읽어보았습니다. 무한독서는 마이크가 리뷰를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책을 읽어야 하는 아주 유익한 채널이에요. 책은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미 읽어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읽지 않으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술래를 떠난 해라는 책은 다자키 스쿠루라는 주인공이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만난 친구들과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절교를 당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인간 불신을 겪게 되고 약 10년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연상의 연인으로부터 친구들을 만나서 다시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찾아 술래를 떠나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이야기가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은데 워낙 표현력이 좋아서 이번에 다시 무라카미 하루키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30대 중반에 저와 비슷한 동년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정이입이 100%는 아니더라도 잘 되는 편이어가지고 조금 더 재밌게 읽었습니다. 한 문장 정도 읽어드리면 볼 일이 없는 한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혼자 사는 방으로 돌아오면 바닥에 앉거나 벽에 기댄 채 죽음에 대해 또는 삶의 상실에 대해 끝도 없이 생각한다. 어둠의 10년이 그의 눈앞에서 크게 입을 벌린 채 지구의 중심까지 곧장 뻗어있다. 보이는 것은 오로지 짙은 구름으로 소용돌이치는 허무였으며 들리는 것이라고는 고막을 압박하는 깊은 침묵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약간 좀 머글거린다고 생각했을 건데 다시 읽어보니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만들었을까라는 감탄을 느끼게 됐고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보다는 직접 읽어보시면 금방 읽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중에 특징들이 있죠. 아주 무탄 장면들이 종종 나오고요. 묘사가 아주 구체적이고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좀 재밌게 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술래를 떠난 해라는 책이었고요. 무라카미 하루키 안티팬을 팬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는 1949년생이고요. 한국 나이로 무려 70세입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